안녕하세요, 쏘야드입니다. 보시는 영상 속 정원은 매번 쏘야드에서 보던 장면이 아닌 세탁기와 빨래 건조대가 있는 공간입니다. 화초가 많이 없어서 딱히 촬영할 일이 별로 없던 공간인데요. 오늘은 이처럼 그간 잘 보여드리질 못했던 실내를 한꺼번에 보여드리면서 화초와 어우러지는 정원 인테리어를 어떻게 꾸미면 좋은지 플랜테리어 아이디어를 정리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어머니의 정원은 이렇게 넓은 공간이 확보된 곳과 빨래 건조 등을 위한 실생활 공간 두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이 두 공간 사이에 이렇게 대나무바를 설치해서 원래 정원과 세탁실 사이에 파티션을 두시는데요. 이 인테리어의 장점은 평소에는 빨래 건조대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게 할 수 있으면서 또 대나무바를 걷어두면 더 넓어진 정원을 언제든 쉽게 연출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기분에 따라 계절에 따라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원래는 벽면이었던 이 공간에 옛 나무 문틀을 고정하고 아래에는 큰 항아리를 놓아주면서 정겨운 시골 느낌이 나도록 연출하셨습니다. 이대로 두면 또 심심하니까 이렇게 멋진 화분과 야생화를 심어서 받침대 위에 여러 장식해 두시면 더 풍성한 느낌을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무늬마삭의 한 종류고요. 어머니 정원에서 제가 좋아하는 야생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어머니 정원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정원을 쭉 둘러보다 보면 한 가지 아이템이 눈에 확 띄는 게 보입니다. 바로 이 정원 인테리어의 기본이 되는 소품, 항아리인데요. 어머니 실내 정원에서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소품 중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큰 항아리 단지들을 코너 곳곳에 배치해 주셨는데요. 요즘에는 당근마켓과 같은 어플 등을 통해 항아리 판매가 심심치 않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아리를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고요. 여러분 취향에 맞는 그리고 예쁜 항아리를 구매하셔서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아리를 배치하는 위치는 자주 달리는 통로가 아닌 잘 안 쓰는 공간 구석구석에 하나씩만 놓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항아리가 놓인 그 주변으로 항아리 뚜껑을 놓고 그 위에 작은 온기 소품이나 난초부작 작품들을 올려두셔도 좋고요. 큰 항아리 혹은 큰 토분과 같은 이런 소품에 야생화를 두 가지 이상 합식하시고 마치 미니 정원처럼 만든 다음 인형 등을 예쁘게 잘 배치해서 이런 광경을 연출하셔도 좋습니다. 원예가 분들을 위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큰 항아리에는 이런 넝쿨류의 야생화를 심으셔도 엄청 멋진 모습의 풍경이 탄생합니다. 항아리가 있는 정원을 보다 보면 또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제가 가진 항아리에는 구멍이 없는데 어떻게 사용할까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항아리에 구멍을 뚫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항아리 위에 에어플랜트 중에 하나인 세로그라피카를 올려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말 별다른 장치를 하지 않고 그냥 올려만 두어도 이렇게 몇 년째 잘 살아있는 세로그라피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는 항아리나 온기 소품에 난초를 부착해 보세요. 의외로 난초들이 항아리에 붙어서 잘 자라고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멋진 작품이 완성됩니다. 부작은 실부작을 하시면 되고요. 수태는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고 만일 사용하실 경우에는 뿌리를 살짝 덮어줄 정도만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통풍도 잘 되고 수태가 어우러진 멋진 난초 부작이 완성됩니다. 여기에 주로 쓰이는 난초는 소요풍란이 있고요. 소요풍란은 대부분 이파리 곡선이 예쁘고 작은 게 특징이기 때문에 항아리 부작과 무척 잘 어울립니다. 오늘은 어머니의 정원 중간서부터 모서리 끝까지 자세히 살펴보면서 원예가 분들을 위한 플랜테리어 팁을 공유해 보았고요. 항아리와 소품이 잘 어우러지면서 고풍스러움에 정겨움이 한 스푼 쏙 들어간 이런 정원을 여러분도 만드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쏘야드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